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어신옹 말씀 나눔 여덟 번째 동영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주기도문에 대한 나눔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미천한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마음을 주셨사오니 또한 이 동영상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되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 영혼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뭐 매일 예배드릴 때 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 안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개역개정 말씀으로 제가 한번 써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상이 독자 대상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시작도 이제 유대인의 족보, 그리고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헤븐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헤븐의 나라 하면 이게 천국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를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통칭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적
전통이나 문화를 고려해서 하나님 나라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늘나라, 천국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거의 이제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니까 그리고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분파들은 제가 볼 때는 기득권층하고 비기득권층으로 나뉠 수 있는데 기득권층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뭐 이런 그룹들이 들어가고 비기득권층으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거는 하층민들, 세리, 창녀, 병자 뭐 이런 어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체 이제 그 마태복음의 문맥 이 앞쪽을 살펴보면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셨기 때문에 남자 씨앗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로 따지면 마리아의 피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의 족보가 아닙니다. 실제 족보상에 보시면은 이방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유대 왕국의 이 부인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애굽이나 뭐 주변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피의 혈연의 족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족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 순수한 피의 족보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한민족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안동김 씨인데 안동김 씨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이지 순수 혈통 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초기에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정착하는 모습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세례를 베푸죠. 예수님도 3장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신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하는 장면까지가 4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가서 예수님도 이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가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 표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가스로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잠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한테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 오너라.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23절부터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강화 설교인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나오고 그 안에 주 기도문이 포함됩니다. 제가 어시록 말씀 나눈 저 앞쪽에서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이제 팔복에 대한 나눔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5장 이야기고 오늘 주 기도문이 나오는 거는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아까 읽은 본문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기도가 있다. 너희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고 올바른 기도로 돌아서라. 이런 것이죠. 잘못된 기도의 표본은 오늘 첫 번째 6장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잘 보이려고 자랑하는 기도고 바리새인의 기도고, 그렇죠? 큰 소리로 하려고 하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올바른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정직한 기도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큰 넓은 그런 데서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마음도 바리새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뒤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내가 오늘 얼마큼 금식했고 헌금은 얼마 했고 새벽 기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죠.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쿵쿵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그런 큰 소리로 내는 기도, 자랑하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마음이 가난한 기도죠. 그 기도를 하라고 첫 번째 강조를 하십니다. 두 번째, 6장 7절, 8절에서도 또다시 한번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는 뭘까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기도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중얼중얼중얼중얼해서 이렇게 외우는, 물론 주기도문 다 외워야 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외우면. 그러나 그것을 주문처럼 중얼중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술을 구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요술램프로 이렇게 하면서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가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옳지 못한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올바른 기도는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는 굳이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조용히 웨이트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조용한 기도와 통성 기도가 있는, 때에 따라서는 시편을 보면 굉장히 통성으로 예수님께서도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크게 부르셨고 겟세마니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용한 기도와 통성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정말 마음도 없는데 말로만 중얼중얼.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제가 신앙 초기에 그런 어떤 카리스마틱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방언을 구했고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도 사실은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의 의미가 뭔지 통변은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방언을 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요. 그러나 그 방언을 한다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좀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나 이런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건 아니지 저도 방언으로 할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기도문을 나누는 것은 함부로 중언부언하듯이 이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언제나 하고 언제는 또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외워서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제가 빨리 하면은.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문에 담겨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걸 좀 예수님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더니 거의 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저한테는 그런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Heaven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늘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표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창공, Sky는 아니죠. 그러니까 Heaven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죠. 우리도 하늘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듯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천상의 천국 또는 사후세계 이런 의미로서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게 단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도 삼위 공동체로 계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공동체로서 개인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기도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 인류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 인류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또 생각하는 하늘 천상 천국에 계신 아버지시지만 내 마음속에도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라고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실제 이제 제 문헌을 뒤져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거룩하시고 무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물론 그 배후에 사랑의 하나님도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나 모세오경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63장과 64절에 우리 주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몇 군데 정도만 나오지, 몇 군데 정도만 나오지,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your name.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땠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이 야훼 또는 여호와, 아도나이, 뭐 표기로서 JWHW 뭐 이렇게 언어별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는 굉장히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옮겼을 때도 손을 깨끗이 닦아내고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또 닦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3계명에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misuse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Jesus 뭐 이런 영어로 쓰면 이게 욕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정말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오늘 말씀 나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하면은 kingdom of heaven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Kingdom of God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이게 번역되면서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는, 나라 임하옵시며 할때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며, 영토는 무엇이며, 주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정말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하는 Thy kingdom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국민은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토냐, 주권이냐, 이런 것이죠. 우리는 너무 공간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sovereignty라고 하는 주권입니다. 주권. 성경 말씀을 제가 한세개 정도 해놨는데 한번 간략하게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가면 이런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공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는 것이고 이 지구상에도 임하는 것이고 특정한 공간에도 임하는 것이고 천상에도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공간, 영혼의 공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아까 너희 속에 있는 이라고 그 공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내 마음속에 환자가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가정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전 세계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침공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졌잖아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 안에 있는지를 사실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21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이거 가지고 신천지는 뭐곧뭐뭐 이런 재림이 온다고 하고 이만희 가지고 막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정말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저도 계시록은 모릅니다. 뭐 신학자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어떤 신학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제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인간의 언어는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진짜 천상 천국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도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다 할지라도 늘 불완전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경험은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한 천국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어야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임하길. 이것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라라는 표현이 어떤 공간적으로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의 내면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단의 특성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내 내적 자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사단의 그 속성, 사단의 성품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임하 없이며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고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 전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진지하게 우리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단락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God's will이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높은 뜻 광성교회인데 이 높은 뜻이 God's will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천상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뜻이 이 지구상 on earth 이 지구상에서도 하나님의 이게 아까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삶을 안에서 사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다시 창세기로 늘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엄청 엄청 아름답게 모두 창조하실 때 굿 인간을 창조하시고 베리 굿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서로 사귄 펠로우십 하는 공동체로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개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도 공동체셨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 뜻에 따라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on earth 지상에서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던 우주와 인간이 3장에 가면 사단, 아담, 하와로 이어지는 불순종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도 죄성에 물들어버리는 거죠. 심플 네이처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져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투쟁과 갈등 우리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의 투쟁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심판 가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어떻게 다른가? 이 죄성에 문든 인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건만 그 성품을 잃어버린 인간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는 인간은 끝없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본어게인한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세계로 돌아갈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아까 했으니까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선택에 의해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의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사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주제의 네 가지를 먼저 깊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Our daily bread.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감사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되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죄도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악에 빠지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고 순전하게 그렇게 100%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악에 빠질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해라. 죄 지은 게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내게 일용할 양식을 기부 주십시오. Forgive, 용서해 주십시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Deliver us from evil,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네 가지 또는 뭐 시험과 악을 악에서 구원했고 하나로 그 세 가지의 우리 실제 삶에 필요한 그런 기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앞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쌍괄식이 되는 거죠. 앞쪽, 뒤쪽 이렇게 맞추고 가운데에 생활에 관련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 15절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6장 14절 15절에 강조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 그때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또 깨달음 것들을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은연 중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위선적인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자. 위선적인 기도 별거 아닙니다. 기도할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래서 누구한테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런 표현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독실한 신자 같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잘하는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 진실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기도, 바리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그런 습관이 있다면 없애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그거 진지하게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데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대학 입학하게 해달라, 아파트 사게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도록 설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기도문대로 아까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 관련된 기도를 분석해 봤잖아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의지적인 어떤 자발성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하나님 나라가 작아지는 거죠. 내 안에 위축된 거죠. 하나님은 저 구석에 갖다 놓고 내가 중심에 선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님은 즉시 복종하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할 때 어떤 이렇게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내 마음 안에 불평, 제가 이전 시간에 나눴던 사불, 불평, 불만, 불안, 불신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안을 구하고 신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먼저 그 사람에게 응? 이런 거 내가 용서한다고 전화도 하고. 쉽지 않죠. 저도 이 마음속에 보복 심리가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어떤 싫은 소리 들으면 그 두 배, 세 배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팍 북받쳐 올라오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로 먼저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달라고 기도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빠졌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빠졌을 때 그것을 빨리 자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성경적 용어로 따지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경건의 삶이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 메시지가 내용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신옥 말씀 나눔 여덟 번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먼저 꾸준히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한 그렇게 참으로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한 용기를 얻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